예,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제3의 길, 혹은 뭐 새로운 길이라 그럴까요? 제3의 길, 혹은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길 위의 인생 중에서 히말라야 소년의 꿈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최근에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다큐 영화 길 위의 인생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서남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할머니 같은 분이 엄마예요. 엄마, 할머니 같은 엄마와 소년입니다. 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샤미야라고 하는 스크래치 코딩에 샤미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샤미야 다리하가 아마 그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샤미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 어린이예요. 다레디아군요. 다레디아. 샤미야 다레디아. 그리고 비슷한 또래 여자 어린이 한 명과 남자 어린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 친구고 샤미야라고 이 친구는 우간다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소녀예요. 소녀이고 소남은 네팔에 있는 소녀죠. 네팔 소년. 비슷한 국가, 비슷한 경제력이 비슷한 우간다라는 국가와 네팔이라는 국가는 경제력이나 어떤 그런 게 비슷하죠. 그런데 전혀 너무나 극과 극의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우간다 소녀입니다. 소년이 아니라 소년.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뻔했네. 너무나 다른 극과 극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교육 인프라를 보시면 보통 세 가지, 두 가지예요. 제1의 길, 첫 번째 길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의사, 변호사, 뭐 등등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진로로 가져가는 것이고, 물론 기술자도 있죠. 있고 두 번째는 학원과 인터넷 강의입니다. 이것도 마치 공교육 시스템과 다른 제2의 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보조하는 교육 인프라이긴 한데, 최근에는 역할이 서로 두 개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라 그러고 공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RTK는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RTK, 리얼타임 코리아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인터넷과 PC와 그리고 월 1달러의 여유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성별이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층이나 계급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요 조건, 요것만 인터넷 PC 1달러, 요것만 만족하면은 죄송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얘기한다. 저는 돈을 잘못 봅니다만은 돈이 얘기하죠.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EMC 과정,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강의 녹화를 한번 떴었는데 다시 한번 떠달라는 요청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더 새로 녹화를 뜨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터에서 웹 디벨로퍼로 진로를 잡게 되면 연간 소득이 73,760불. 아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웹 디벨로퍼의 셀러리 하면은 평균이 이 금액입니다. 한 9천만 원도 되겠군요. 그리고 EMC뿐만 아니라 수학도 공부하고 이러한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파이썬과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다음에 AI 디벨로퍼가 된다고 하면 평균 연봉이 요만큼 돼요.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를 이용해서 웹 시스템 디벨로퍼와 웹 디벨로퍼는 좀 다릅니다. 웹 디벨로퍼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웹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요 정도 금액. 그리고 러스트와 로보틱스. 그죠? 시스템 로보틱스 개발자는 요 정도 금액. 요렇게 돼요. 그래서 AI 개발자가 일단 월당의 소득이 높은 편이죠. 물론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개인차는 생각을 해야 돼요. 웹 디벨로퍼라고 하더라도 뭐 1억, 뭐,
AI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AI 디벨로퍼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평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무난하게 다 밟아서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소년 소나미라 하더라도, 소나미도 PC와 1달러, 월 1달러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다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언제든지 24시간 질의 답변 가능하고, 누구한테나 물어볼 수가 있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코드를 작성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PC에 설치해서 뭔가 프로그램 쓰는 것보다는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툴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굳이 고사양 PC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스크래치 코딩만 하더라도 스크래치 코딩이 웹 버전이 있고, 그리고 PC 버전이 있어요. 스크래치 버전, PC와 웹 버전 있는데, PC 버전은 PC에 설치하는 것이고, 웹은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가 훨씬 더, 편하죠.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PC 성능에 좌우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과목,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웹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웹에 있는 교재를 가져와서 쓰게 되고,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교재만 써요.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웹에서 다운로드 받는 교재와 수학 같은 경우, 또 수학 수식 그래프를 그리고 쭉 하는 것들도 웹에 이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 PC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들만, 웹 기반 서비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20만 불이라고 하는 거 단어 있죠. 요거는 뭐냐니까, 요세 가지 과정. 요세 가지 과정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셋을 다 이수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정도 소득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없이 그냥 제뇌 피셜로 봤을 때세 개를 다 마스터한다고 하면은, AI도 마스터하고 웹 시스템도 마스터하고 로보틱스도 마스터한다면은 최소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다 강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만들어 둔 강좌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구성했던 거는 처음부터 공평한 기회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경의 제약이 없어요. 국경이나 혹은 시간의 제약이 없고, 제약이 없고, 없다. 없다라고 할까요? 공평하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학교나 학원보다 훨씬 더 학습자 친화적. 훨씬 학습자 친화적. 친화적 어떤 교수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교수 방식. 메커니즘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디스코드 같은 채팅룸 시스템.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막강합니다. 디스코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화상회의도 물론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학교 학원은 국경에 제약되어 있고, 언어에 제약되어 있고, 동네 지역에 제약되어 있잖아요. 학교, 내가 제주도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하지만 우리 RTK 시스템은 국경과 시간에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학습자들이 24시간 모여서 학습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한 7분 능선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있는 소나미랑 비슷한, 소년이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걸어와서 이제 7부 능선 정도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넣더라도 내년 봄 정도면은 실제 서비스를 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개시하게 되고, 그럼 전 세계 모든 어린이, 청소년, 시민, 개발자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구성한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팀 GPT가 그동안 계속해서 컴퓨터 관련되는 과목들만
만들어왔죠.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등등 몽땅 다 거의 90% 이상 수학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영어 수학도 있습니다만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컴퓨터 과학 분야였는데 컴퓨터 과학만 앞으로 계속 하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할수 있는 아주 널찍한 터를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분야 컴퓨터 과학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바로 이어서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하겠죠. 요것도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어서는 다른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등등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의학 전문대하고 예를 들어서 의정원이라 그러나요? 문대학원에서 뭐 4년간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성한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해부학 실습을 제외한 모든 학습을 다할수 있도록.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 같은 경우는 실습 자체가 없죠. 뭐 해부학 실습이 없으니까.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커리큘럼, 4년, 뭐 헌법, 민법, 세법, 상법 등등, 민사소송법 등등 모든 지식들을 다 우리가 구성한 RTK 시스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어떤 경우든 월 1달러입니다.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이나 의학이나 여타 지식들도 다 구성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나갈 겁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리고 주요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얼추 끝났고 이제 말씀 말 그대로 7부 능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 이전에 녹화하던 수학이라든가 수학 도래 녹화를 꽤 많이 했었는데 새로 녹화할 거예요. 그리고 피직스라든가 등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은 메디컬 스쿨, 헬스쿨이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등등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분야들. 이건 우리가 직접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다 오픈하고 있어요. 로스쿨 같은 경우도 이미 예일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죠. 예일이나 혹은 하버드 등에서도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이미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만 조금씩 채워나가면은 얼마든지 이 메디컬 스쿨, 존스 홉킨스의 메디컬 의학에 관련된 부분 등등을 다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학이나 법학대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기존에 공개되어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들을 제작하도록 해서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1달러의 비용입니다. 별도로 과목별로 코스별로 1달러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든 그냥 단지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의학을 공부하든 법학을 공부하든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든 그 모두를 다 공부하든 상관없이 다 1달러 비용으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평한 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